간양. 간양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모르는 거고. 찾으러 간다. 이분이신가?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브라보 남은로또의 김환입니다. 아름아름 이제 윤정희까지도 알게 돼서. 같은 회사야, 같은 회사. 여기서 지금 누굴 기다리는 거잖아, 지금. 그죠? 지나가는 개 한 마리도 없는데. 아, 근데 종점이야, 종점. 아유, 무릎이 너무 미쳤네. 찾아간다, 찾아간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냥 가시는구나. 찾으러 간다. 이분이신가? 이게 근데 누가 지나가니까 계속 나오게 되네? 진짜 무슨 강아지 마냥 계속 누가 오기만 해 기다린 채. 혼자서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면서. 지금 이 동네 느낌상으로는 막 저기서 연예인 막 괜히 막 와갖고 나와 같이 막 함께 한다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보통 가면은 이게. 누가 와요? 자꾸 카메라 감독님들이 자꾸 저쪽만 보네? 카메라 감독님들이 자꾸 저기를 봐. 어? 아닌가? 어떤 한 청년분이 오고 계시긴 한데. 아유, 혹시 아나운서. 예, 맞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원석입니다.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시골 동네에서 뵈실 예. 그런 인상이 아니라서. 아, 알아뵙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저 근데 누군지 잘 아 저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예, 최원석. 예, 예. 화학 교사고요. 그다음에 책을 써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언젠가 일어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과학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려고. 근데 여기 어쩐지 저도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 모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둘이 하는 거죠? 한 분 더 계신다고 하던데. 한 분 더 계신다고요? 예. 아 그래 저 몰라가지고. 손재주 좋으신 분 한 분. 아 누가 한 분 더 온대요 여기서요? 예. 한팩 있으세요? 제가 한팩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또 누가 오나 봐요. 카메라 감독님들이 갑자기 막 뒤로 빠지기 시작하네? 어허 다 걸려요. 마초맨? 마초맨 구독은 뭐야? 뭐 너튜브 하시는 분이야? 뭐야 갑자기 이 시골에 갑자기 뭐야? 아우 포스가 남달라요. 아우 포스가 남달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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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아, 이거 반갑습니다. 마을 이장님입니다. 아시죠? 아, 이장님 아니에요. 아니죠. 아, 그러면 곽선생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분이 이제 오신 거죠? 아, 마이크를 착용하시고 보니까 출연하신다고 계셨나 봐.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석찬입니다. 이석찬. 예. 이석찬. 어투! 자, 오늘은 맞춤이니 캠핑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을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고쳐 듀오랍니다. 근데 저는 그 고쳐듀오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신지. 고치자 그리고 네. 듀오 두 명 그 뜻이 아닐까요? 아 그렇게 단순하게? 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고치는 네. 데 있어서 네.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듀오가 완성이 된 거고 저는 그러면 고쳐의 역할을 해서 모든 걸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트럭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원래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 제 자가용 겸 뭐 다들 가서 봐도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자가용도 한다고요, 이거를? 그렇죠. 이거 제 자가용이에요, 이게. 예. 아, 그래요? 여기저기 타고 다니고 뭐 짐 실어 나를 땐 짐도 실어 나르고 뭐. 아. 뭐 전기톱. 우와. 술에. 오, 그렇네. 나무. 오, 보통이 아니네요. 요 안에 또 비싼 기계들이 저 숨어 있습니다. 저 밑쪽으로. 선생님. 네. 방송 그렇게 카메라 등지고 사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것만 보면. 아, 지금 누가 궁금해서. 살아오신 사람. 아, 그래. 뭐 이렇게 계속 이거 얼마야 이러지. 방송에 등지고 이렇게 들고 계셔가지고. 아,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예, 방송 쪽으로 왔는데. 예, 예. 아, 저는 이거 구경하러 온 사람. 네네네. 아, 근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고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에 홍반장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홍반장. 홍반장 알아요? 약간 세대 차이가. 몇 살이야? 우리 그런 차이야. 잠깐만, 이거 봐라. 지금 몇 살이야? 지금? 저 지금 스물, 올해 스물다섯. 아, 왜 그래, 친구? 아, 액면감 비슷해 보이는데. 아, 왜 그래. 자,
사실 진짜 좋은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마을에 웬만하면 뭔가 이렇게 손길이 닿는 것들이 많다면 많은 대로 우리가 다 고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오늘 손보고 가야죠. 혹시 생각한다면 예. 몇 가구 정도 우리가 예상되는 게 일단은 있을까요? 목표는 높게 잡은 게 좋으니까 아, 뭐, 한 다섯 집 정도? 다섯 집 정도? 해서 뭐 다섯 집? 예. 네. 다섯 집? 너무 적어요? 다섯 집 너무 적잖아. 아 근데 이게 여기 올리도 없지. 한 최소한 서른 개는 서른 집이요? 전구를 다는 것도 포함해서 서른 집. 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어. 그러면 전구를 한 25집 갈고 나머지 다섯 집은 적어. 이 친구 20대밖에 안 된다니까 잔머리를 돌린다 벌써부터? 아, 그러니까 뭐 네. 어떤 집일지 모르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가 필요한 집일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최대한 그렇죠. 많이 해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저는 그냥 한 서른 개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서른 개. 서른 개. 뚝딱뚝딱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뭐 부딪혀봐야죠. 예. 근데 맞춰면은. 제가 생각에? 어. 제가 생각에는 다섯 집이 마지노선이니까. 지금 안 덮여. 다섯 집이 꽂혀있네. 대충 하고 가면은 또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딱 멋있게 해놓고 가야죠. 하나를 해도 철저하게 하겠다. 그거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인드는 좋네.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네요.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뭘. 가서 이장님부터 찾는 게 맞아요. 이장님부터 맞아. 어디 마을 가면 이장님부터 찾지. 그 요즘 그런 거 안 해? 어떤 거요? 그 이장님이 이렇게 말. 저희는 가끔 합니다. 그죠, 그죠. 네. 하잖아요. 마을에 이제 방송을 해야 돼. 어, 이건 뭐? 이거 왜 이렇게 달아온 거지? 이거 가지 쳐지지 말라고 이렇게. 아 진짜요? 물감으로 달아온 거. 가지가 더 쳐지겠는데 저거 달면? 아니 그러니까 좀 쳐지라고. 과실나무는 높게 자라면은 아. 가위를 못 따잖아요. 그렇죠. 따기 아.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 가지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옆으로 좀 퍼지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저 과학적인 원리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과학적인 원리요. 갑자기 궁금해서. 아니 저게 네. 왜 이렇게 자꾸 쳐지라고 해놓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니 그렇죠 사람 따기 예. 쉬우라고 사람 따기 쉬우라고 어, 아, 예. 어, 그 이유 말고는 없죠. 아, 그러니까. 나무들은 원래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네들은 자라고 싶은데 예. 인간이 우리가 편하자고 알겠습니다. 예. 어, 깜짝. 아 저 이런 네. 거를 궁금해서 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잠깐 이거 어떻게 어디로 여기가 이장님 댁 같은데 어? 그래 뭔가 이장님 댁스럽다. 뭔가 아. 마당도 이렇게 쫙 넓게 해놨어. 여긴가 본데. 동네 이장님 집이 딱 이런 느낌이야. 적벽돌 집에 뭔가 좀 튼튼해 보이고 계세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기 잠깐 말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혹시 이장님을 좀 찾고 있는데요. 이장님께서 아 이장님이세요? 아 맞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LG 사이언스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YTN 사이언스라는 데세요? 아니요 YTN 사이언스는요 아 뉴스만 하지 아 들어가도 됩니까? 아 그래요? 아 예 예. LG 사이언스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어 재밌는데 혹시 여기 마을 이름이 단양이던데 왜 단양이에요? 간양? 간양이에요, 간양. 간양이 아니라 간양? 사이간 자 쓰는데 사이간? 예, 이 가운데로 들어있다고 해서 양쪽으로 동네 자체가 아늑하지 네. 양쪽으로 산이 쌓였어가지고 근데 여기 시골 동네로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좀 뭐 이렇게 직접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못 고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고쳐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직접 이렇게 듀오로 해가지고 과학 선생님이고요. 어, 그리고 그래. 직접 이렇게 맥가이버처럼 고치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런 사람들 뭐 고칠 거 큰 거 고치고 살라고도 안 해. 그냥 있는 대로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좀 뭔가 그러다가 혹시나 뭘 좀 뭐 어두워서 좀 다치기라도 하실까봐. 그렇지. 아, 우리가 고맙지. 예, 그러니까요. 주민들이랑 고맙지. 조그만 거 하나라도 고쳐주고 하면. 예, 예. 이장님이 여기 마을에서는 좀 젊으신 편이에요. 젊은 정도가 아니고 예. 내 밑으로 하나 엊그제 한 2년 된 친구 하나 있고
제일 나이 어린 그렇지. 분이 몇 살이세요? 걔가 쉬운 한 두 살. 걔가 쉬운 두 살. 걔가 쉬운 두 살. 둘밖에 없어요, 내 밑에 둘밖에. 쉬운 둘이십니다, 선생님, 박사님. 여기가 만약 들어오시면 박사님은 막내예요. 그럼 그 다음이? 쉬운 둘 다음이? 나란히 이렇게? 쉬운 둘 다음이? 없어. 넘어가서 이제 이장님이세요? 진짜 없다니까. 쉬운 둘이. 저는 몇 살로 보이세요? 뭐, 먹어봤어요. 쉬운도 안 먹었고, 그건 뭐. 그래요. 쉬운은 안 먹었어요. 그래요. 그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은 논란거리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이 친구의 나이인데요. 그 친구도 뭐 먹어봐야 마흔 몇 살 먹이 더 먹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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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죠? 그죠. 마흔 몇 살. 고마워. 그럼 이게 뭐 네. 동네 고치는 것도 좀 고쳐주고 한다 그러면 뭐 금방 하지도 않고 어려울 텐데. 예. 근데 오늘 이 석찬이라는 이 마초맨입니다. 마초맨 친구가 다섯 개 집은 확실하게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아유, 고맙다. 그 집을? 네. 네 그 전혀 못 믿으시는 그래. 눈으로 다섯 개나? 뭐 이런 느낌. 아니, 다섯 개도 다섯 개 나름이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섯 개라고 했는데 저는 한 서른 개는 하자. 집이 가장 살아야 돼. 그 정도로 보고 말아. 이장님 댁은 혹시 불편하신 게 없으십니까? 우리 집은 내가 고치지 못 고칠 게 뭐 있겠어. 다른 집, 다른 집 해줘. 야, 또 뭔가 훈훈한 이 느낌 너무 좋다. 저희 그럼 여기서 일어나서 저희 한번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직접 네,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뒤쪽으로 집이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죠. 예. 아, 근데 여기서도 뭐야. 바로 뭐가 많이 보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진 않네. 먹을 판인데. 엄청 멀리 가야 되는데? 아, 집들이 다 이렇게 곳곳이 있는 게 아니네. 따닥따닥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한번. 아, 여기 한번 해봐요. 이 집에. 무서운데. 여기 한번. 계세요. 아, 이거 별이 있구나.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YTL 사이언스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집에 혹시 여보세요? 끊겼다. 나오시는 건가? 나오시는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YTL 사이언스라는 채널에서요. 직접 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뭐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우리 집은 고칠 게 없어요. 고칠 게 없으세요? 아, 진짜요? 혹시 뭐 불편하시고 이러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으세요? 맥가이버 다 고칩니다. 과학 선생님이 그래서 저희가 진짜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평범한 거라도 좋고요.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계신가 보다. 우리 저쪽으로 또 가봅시다. 예.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 집도 안 못 고치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근데 여기 안에 맞네, 진짜. 그러게, 집이. 여기 집이 안에 맞네. 옹기종기 여기 붙어 있네. 이 집은 옛날 그러니까 기와집을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건가? 뭐 하는 집이야, 근데? 여기 유리창도 다 돼. 여기 대문도 다 열어놨네. 간양길이라고 써있긴 하다, 간양길. 이 동네가 아까 간양이었는데, 그죠? 그렇죠. 실례합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 버려진 것들로부터의 예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아, 여기 사시는 거 맞으세요? 네. 야, 아니, 저희가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고쳐주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처음 들어보셨죠? 예. 왜냐면 첫 회입니다. 예. 아니, 저희가 그 약간 오래된 것들이랄지 좀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고쳐주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왔는데 엄청 많아요. 그럼 빨리 리모델링 싹 하신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네. 이유는 여긴 할 게 없어 보여서 얘기하는데 할 게 많다고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긴 이래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뭐 하는데요? 저희 그냥 사는 집이에요. 사는 집 치고는 너무 예쁘게 너무 카페처럼 해 놔 가지고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남편이요. 아, 그래요. 그럼 귀농하시는 거예요? 네,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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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좀 아래 집 좀 한번 봐도 돼요? 예예예. 예, 예. 남편한테. 아 예예. 예. 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예예예. 예, 상의해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파셨어. 집이 진짜 이쁘다.
하다. 뭐, 뭐 하시게? 연예인 보니까. 아 연예인 뭐 어디 여기 연예인이 어디 있다고요? 무슨 연예인? 먼저 조금 간단한 자기 소개를 저희들한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예. 31살 홍실비아라고 합니다. 홍실비아 씨요. 네. 와 이름 예쁘시네요. 또 저는 올해 37 이슬기입니다. 저희 네. 신혼집으로 살고 있어요. 신혼집으로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다 신혼집을 얻게 되신 건지. 저희가 원래는 신혼집이 인천에서 처음에 거주하다가 예. 2년 정도 살다가 예. 둘 다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예.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도시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아. 시골집으로 예. 이사 오게 된 거거든요. 이 집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된 집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 75년 정도 됐네요. 75년 된 집이에요? 43년도인데 예. 저기에 보면은 욕말에 써 있거든요. 아 그래. 대들보에. 여기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그래 그것도 궁금하네. 두 달 정도. 두 달? 본격적으로 두 달이고 예. 그 뒤로 계속 조금씩 거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거를 좀 더 꾸미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보면 완벽한 집인데 이거보다 더 뭐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찾아보면은 좀 군데군데 있을 거예요. 찾아보는 거 말고요. 네. 제 말은 진짜 생활에 불편한 거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고 생활에 불편을 준다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거 만지셨잖아요. 네, 이거 왜요? 이런 것도 되나요? 이게 문이 좀 잘 안 닫혀요. 문이 잘 안 닫혀요? 네. 어? 이게? 네. 아, 한번 그쪽. 아, 이거. 뭐야? 아 이게 안 닫히는 거야? 네, 잘 안 닫히네. 진짜 뻑뻑하네. 아 이 친구가 저기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맞춤에. 예, 그래서 아직 신혼집의 중요한 걸 몰라. 이게 진짜 안방이 뭐 얼마나 중요한 방인 줄 알아요? 이게 문이 진짜 잘 닫혀요. 너무 잘. 너무 크게 없는데요? 방음도 되나요, 혹시? 아, 방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이게 제일 중요한 방이에요. 이게 문이 진짜 잘 닫혀야 돼. 또 뭐 다른 거 있어요? 아, 우물. 우물. 예, 네, 아, 우물. 네네. 우물은 뭐였죠? 우물 그냥 저희가 어떻게 꾸밀지 고민 중인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돌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옛날에 네. 이렇게 퍼갖고 하는 것처럼? 두레박 해가지고 이렇게 예. 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해요? 돌을 다는 거 그렇게 뭐 큰 어려운 일은 아니죠. 아 그래요? 한번 해보죠 뭐 그거요. 뭐. 요거부터 그럼 빨리 할까요? 요거 빠르게 해보죠 뭐. 이건 그냥 진짜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 일단 지금 바로 빼보면 돼요. 그래 확인합시다. 바로 확인합시다. 뭐야 이거 안 빠지네? 뭐야 간단히 된다며. 잘 안 빠져요. 아 나 이게 내가 말한 나무가 잘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뭐야 금방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 이게 틀어져갖고 원래는 스프 잘 빠져야 되는데. 아. 네. 바퀴 말짱한데? 네. 바퀴 말짱해? 뭐 어디가 지금 계속 적이 되는 건데 아 여기가 살짝 내려앉았네. 네. 아 여기가 내려앉아서 여기 지금 껴요. 이거 그래 쉬었네. 세월의 힘 때문에. 네. 아 안 빠졌는데. 아우 쉬운다 그랬는데 포기해요. 이 문이 안 빠지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잠깐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어 빠진다. 한 칸 빠졌어. 한 칸 빠졌어. 한 칸 빠졌어. 어 됐네. 좀 돌아. 다시. 으야. 으야. 얘를 쳐줘야 돼 지금 얘를. 하나, 둘, 셋. 와 망치. 좀만 더. 다시. 오, 됐다. 와. 오. 와. 됐습니다. 그래. 여기 싹 갈고 제가 마찬가지로 위를 다 갈아버리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갈고 밑에 도로를 이렇게. 아, 근데 이 유리 깨지면 절대 안 돼. 이 유리 얼마나 아까워. 오래된 거예요. 이거 50년 넘었어. 그래. 그러니까 이런 유리가 같이 들어가. 요즘은 살 수도 없잖아, 이런 거. 아, 요즘 진짜 너무 좋다.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요? 이걸 이렇게 여기만 들어주시면 돼요. 잔디에? 아니, 잔디에 말고 여기 들어야 여기 밑에까지 작업을 하니까 아, 거기 그냥 기대주세요. 최대한 들어가주세요, 거기. 어디로 들어가? 아니, 더 이렇게 얘를 더 나오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껴볼까요 일단? 됐어. 엄청 잘 들어가는데? 우와. 까꿍 소리 들으면서 아, 좋네. 서로 신혼집에서 까꿍 자기야 어딨어 이러면서 아 좋네. 왜 아직 그럴 때 아니 그 벌써 넘어갔어요 그럴 때가? 아우 아우 뭐라는 거야? 세단 씨가 있어. 진짜 호사해 와. 자기가 자기를 때렸어. 웃기네. 여기가 우물이에요? 네. 어 근데 뭘 좀 해놓으셨네. 와 좋다. 시멘트 작업을 다. 이거 우물인데 진짜 우물 돼요 이거? 아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 진짜 어떻게 하셨지? 이제 돌을 차곡차곡 넣고 거기다가 수치라든지 이런 게 넣어가지고 네. 물을 흘러주지 않으면 그게 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네.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제 그렇게 계산 다 해서 만들죠. 옛날에 왜 그 정수기가 그렇죠. 간이 정수기 돌멩이들 막 엄청 들어가 있었던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예. 예, 정수 기능을 만드는 것도 예. 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그러면 뭐 여기. 원하는 거는 뭐였었어요? 여기에, 여기에. 두레박을 설치해요. 두레박?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엑스자로 빨래거리처럼 여기 엑스자 아, 하나 이렇게. 아, 이렇게. 그다음에 아. 여기 엑스자 하나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짝대기 이렇게 딱. 아, 아. 그다음에 두레박. 아, 돼지 바베큐 할 때. 그렇죠, 그렇죠. 아. 돼지 걸듯이 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치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위에서 힘이 누르면 위에서 하중이 걸리면 얘네들이 네. 아래쪽 지지대 쪽으로 네. 양쪽 두 군데로 힘이 분산되도록 이걸 잘 고정시켜 줘야 될 겁니다. 네. 고정시켜 줘야지만 얘가 벌어지지 않고. 네. 물건 가져야 되죠 지금. 예, 물건 장비 좀 챙겨 와요. 장비. 물 또 가져요? 물 다 됐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끼워 맞추는 방법이죠. 뭐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죠. 이거 우리가 봐도 끼워 맞추기가 되겠다.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끼워서 네. 맞춤하는 한 맞춤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 끼우기도 하고 이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아, 그 예. 이음이고. 예, 이렇게 아. 해서 이게 한옥 지을 때 다 그렇게 해서 나무들 아. 못 쓰지 않고 끼워서 맞춥니다. 아. 못 쓴 부분이 보통 녹도 잘 쓸고 그 부분이 헐거워져서 예. 잘 틀어지는데 이렇게 나무를 끼워서 맞춰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오래 가요. 야, 이거 튼튼한데? 오, 좋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앙카 박아가지고 고정시켜 버리면 돼요. 뭔가 나는 일손이 한 10%도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내가 한 것처럼 뿌듯하네요. 아, 약간 그죠. 뭐 우리 같은 마음 아닙니까 사실. 그치, 그치. 사실 우리 셋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합쳐서 한 10%.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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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합쳐서 한 걸로 합시다. 아, 자. 매달아 봐야죠. 여기 딱 합쳐. 여기 못 하나 박아드리거나 아니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아, 오, 그렇네, 그렇네. 이렇게 놔두시면 안 내려갑니다. 아. 비야. 아? 다 됐어. 와, 와서 봐봐요. 와서 보세요. 기가 막히죠? 와. 어때요? 대박. 괜찮죠? 야. 짱이다, 이게 돼요? 돼요, 돼요. 네, 잠깐 고정시켜 보세요. 보여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물 깨끗해요, 밑에. 드디어 이 밑에 물을 제대로 한번 볼 수 있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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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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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퍼졌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못 푸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들어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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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봐, 우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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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마시면 안 돼. 보통 뿐 아니야. 근데 봐봐요. 물 봐봐요. 와, 진짜 맑다. 깨끗하죠? 맑아요. 오. 차갑네. 냄새도 안 나고.
진짜 잘했죠? 네, 진짜 짱이에요.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멀리서 봤는데. 아, 마음에 들어하시니까 저도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먹을 거 준비해놨는데 같이 드시고 가시죠. 마무리하시죠. 네, 가시죠. 아, 가시죠. 맞춤맨님만. 아, 맞춤맨만요? 맞춤맨만요? 아, 우리 집에서 마무리하자. 같이 가시죠. 따라오세요. 야, 우리가! 올라오지 말아라! 아, 뭐 이제 아, 가시죠, 가시죠. 뭐 있어요? 아, 이제. 아, 우와. 뭘 준비하셨어요? 우와! 아, 이게 뭐야? 우와, 대박! 안 드세요. 이거 언제 준비했어요? 아이고. 아니, 뭐 우와. 이런 걸 준비해 주셨어요? 어, 되게 아, 예쁜 카페에서 먹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 다 식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맛있네. 아. 야, 계란이 신선하네요. 아. 어떻게 봐서 제가 이 24살이지? 이거 분명히 더 먹었을 것 같은데? 좋다. 고생하셔가지고 너무. 아, 근데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너무 그게 진짜 뿌듯해요. 맞춤맨도 사실 막 마음에 든다 할 때 제가 슬쩍슬쩍 봤는데 작은 눈으로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더 많이 늘 것 같아요. 저희 여기 내려오게 된 게 원래는 네. 막 여러 군데 알아보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추천해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이 동네 분이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예산에서 사시던 분이라 아~ 중학교 때까지 다니시다가 아~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아,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고향으로 온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고 한 달 넘게 내려와서 공사 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두 달 동안. 먼저 내려와서. 모텔에서 여관방에서 자면서 열심히 돈 벌고 집 만들고. 아파트 살 때는 이렇게 밖에 잘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사니까 바로 나오면 이제 다 산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되게 산책하더라도 되게 좋고. 매일 캠핑 온 기분? 그런 느낌? 최근에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어디? 저희 자주 가요, 서울에. 아, 자주 가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서울 생활을. 술 마시러. 그러면 서울 생활하고 들어올 때 무슨 느낌 들어요? 그래도 집이 최고다. 아 진짜 그래요. 근데 그 느낌이 든다는 건 여기가 진짜 본인들의 보금자리고 집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아 그 느낌이 드는구나. 너무 너무 좋지.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죠. 예. 진짜 잘 고쳐드려야겠다. 우와 이거 위에 뭐야? 매주인가? 매주네요, 진짜 매주네. 일단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요? 되게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 이런 것도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우와! 우리보다 솜씨가 더 좋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들어가서 한번 여쭤나 볼까요? 그럴까요? 안 계신가? 안 계신가 보네. 안 계신가 보네요? 안 계신 것 같죠. 우리 저쪽으로 또 가봅시다. 예. 와 여기 이 집은 뭐지? 어 대문이 엄청 멋있는데 여기? 와 진짜 옛날 집. 여기는 뭐야? 누구 계신가? 어? 아무도 안 계신가? 일단 들어가 볼까요? 계세요? 계세요? 계십니까? 저 안에 분리퀴즈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저희. YTN 사이언스라는 채널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혹시나 집에 뭐 고쳐드릴 게 있거나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아니, 아, 죄송... 아이고, 이렇게 네. 부끄러워 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부끄러움이 많으시네. 혹시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좀. 아니, 뭘 도와드릴게요. 맨날 시골집 이런 거요.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보니까 좀. 나 혼자 사는 거 뭐 다 그렇지. 네. 아우, 이렇게 많이 오시. 아 근데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아저씨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작년 8월 달에. 아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면 뭐
도와드릴 만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뭘 도와드릴지 어떻게 되는 거지? 저희 뭐 아무나 다 도와줍니다. 네.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그럴까요? 살펴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네네네네. 아, 이렇게 살고 계셨구나. 여기서 생활하세요? 아니, 밥은 생활은 다 밖에 하우스에다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거기서 해요. 그냥 와서 잠만 자고 후딱 나가. 근데 어쨌든 집은 그래도 아늑해야 되잖아. 근데 뭐 혼자 사니까 이 그냥 옛날 그대로 사는 거지.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바깥에 뭐 있었어요? 여기 바깥에 저거는 혹시 무슨 용도예요? 저거요? 옛날 옛날 다리박샘. 우물? 우물. 샘만 이렇게 있어갖고 저희가 이사 와갖고 이걸 놓고 메꿔버린 거예요. 오늘 저거 놓을 때 고기 구워 먹는다고 가족도로 뭐 해놓은 건데 내가. 근데 아직 사용을 안 했거든요. 사용 안 해보셨어요? 아, 저기를 좀 잘 활용하면은 뭐 좀 좋은 근데 장소로. 그걸 어떻게 활용을? 거기서 이제 뭐 약간 의자랑 예쁘게 세팅을 해가지고. 아유, 그때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너무 좋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못하니까. 아니, 제가 해드릴 수는 있죠. 진짜요? 오늘 돼요? 오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예. 오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마당은 한번 그래도 청소를 한번 싹 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쉬어도 되죠? 안 쓰는 거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빨래 넣는 거 제가. 저희가 할게요. 빨리. 이거 지금 빨래 쓰시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럼 이 나무들, 줄기들도 말리는 거예요? 여기다 나한테 풀이 얼음에 얼려 왔던 거라 그랬지. 끈을 풀고 장비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 술을 많이 드셨네요? 우리 아저씨요. 술 잡다 돌아가셨어요. 아, 이걸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 이후로 청소도 못 하셨네 그러면. 마찬가지 뭐야 이거? 뭐야 깜짝이야. 일단 견적 한번 내줘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자로 의자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가운데 앉은 사람은 책상이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 앉은 사람은 책상이 멀어. 멀어. 그러면 불편하잖아. 불편하지. 그러니까 의자를 육각형 비슷하게 반만 이렇게 되는 의자죠. 이렇게.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좋아요? 예, 저는 다 좋아요, 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이제 저걸로 만들어야죠, 반부목으로. 아, 진짜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구나. 아, 지금 저 자체를 지금 그걸 만들겠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걱정인 게 바닥에 수평이 안 맞아요. 수평이 안 맞아서 의자를 놓으면은 발라당 넘어진다.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를 시멘트를 지금 깔아야 되느냐 안 깔아야 되느냐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시멘트를 깔게 되면은 작업이 굉장히 고되지죠. 그럼 시멘트 해갖고 하면 작업이 오래 걸리면 의자 높이를 다 다르게. 그러면 의자를. 이제 근데 의자가 고정해야 돼 그러면. 그렇죠. 의자를 못 움직여. 지금 시멘트 좀 그것도 불편하네. 그러니까. 근데 안전을 위해서는 여기 위를 저기 시멘트하고 맞추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고민이에요 지금. 그죠. 아 근데. 어떤 게 날까? 어떻게 할까? 어떤 게 어떻게 좋은지를. 아 이거 진짜 어머니가 좋으신 대로 하면 돼요.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하면 아니요, 너무 저희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스럽잖아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아니, 수고스러운 건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지금 몸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더 편하신 것 같으세요? 의자를 고정해버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멘트를 그냥 조금 의자를 고정해놓으면 움직이고 막 이렇게 치우고 할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시멘트 깔아야 돼. 그럼 시멘트는 각봐서 이렇게 우리가 물도 섞고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해야 되죠. 그럼 굳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굳는 데는 내일 아침에 굳죠. 이게 마초 말이 맞네. 우리 한 31일 정도 와야지 이게 완성이 되겠다. 이게 한 집 완성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근데 지금 걱정인 게 여기 지금 시멘트 깔게 되면은 깨져요, 지금. 두께가 애매해서 의자를 이렇게 들었다가 탁 내려놓으면 이제 그게 깨질까 봐. 탁 깨져버리지. 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그 안에다 철근을 심어야 돼. 아니면 나무를 평평하게 해서 위에 데크를 깔아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무 깔면 안 좋아요, 썩어서. 그래, 나무 깔면 안 좋아요.
서구산. 어, 원하시는 게 있네요. 원하시는 그림이 있구만요, 뭐. 아니, 원하는 게 아니라요. 예. 나무를 깔 것 같으면 썩잖아요. 근데 이게 방주목이라 썩지는 않아. 그럼 안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할까? 어머니, 어머니 죄송한데 우리 못 믿죠?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못 믿죠? 지금 약간 못 믿, 우리가 다 고칠 것처럼 얘기해놓고 우리 그러니까 못 믿는 것 같아. 지금 어머니 의심스러운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는 이대로 가? 그냥 그대로 내버두면 안 돼요? 그거까지 고치려면. 얘는 이대로 가야죠, 뭐. 좀 보강만 좀 하고. 여기다 꽃도 놓고 그래. 이쁘게만 해주시오. 이쁘게만 해주시오. 어쩌거나 꽃도 놓고. 꽃까지 놔달라고요, 어머니? 아, 필요 없다는 꽃은 제가 놓을게요. 아, 이쁘게. 이쁘게 해주면 이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니오. 우리가 뭘 바꾸면 어머니가 여기를 꾸미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우리 이게 욕심이 난다니까. 스케치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여기 끝에. 왜? 거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 여기가 맞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선의 방법은 지금 바닥에 데크를 까는 거예요. 데크 나무 데크를 까는데 방부목으로 해가지고 오일스텐 다 칠해드리면은 오래 가요. 되게 오래 쓰시니까 의자를 만드는 것보다 그 데크를 짜드리는 게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네. 더 이렇게 아늑한 느낌도 들고 좋을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철로 프레임 한번 짜서 데크 깔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죠. 네. 자, 시작합시다. 2900. 시치? 어머니, 아까 어머니 일로 나가시던데? 어? 어머니 어디 가셨지? 여기다가 딱 끼우셔요. 왜 우리 둘만 하고 있지? 지금 한 사람 없는데. 그러게요. 그거 어디 가셨지? 어머니 일하러 가신다고 그러더만 일로 가셨나? 어머니! 여기 계신가? 네. 어머니! 여기 나와 계셨어요. 고구마 구워준다고, 떡이랑. 어? 저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럼? 아유, 앉으셔요. 아, 그래요? 아. 앉아. 야, 여기 좋다. 여기 좋네. 저도 땡땡이 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어머니 만나 뵈러 나온 거예요. 어머니 그럼 이게 지금 하우스가 몇 개예요? 하우스 몇 개 돼요? 한 10여 나무 개 돼요. 아까 보니까 양배추 안 하는 양배추 그것도 이제 따야 돼요 지금. 또 뭐 뭐요? 열무 뭐 우리 마늘도 이만해잖아. 파도 하고 고추도 하고 뭐 다. 근데 어머니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좀 적적하시고 이제 몸도 아프시고 그러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해야죠. 뭐 먹고 살아 시골서. 그렇구나. 생활이 그건데 그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그때 왜 무슨? 그냥 노상 이렇게 좀 사방 아팠었는데 네. 올 여름에 뜨거우니까 갑작시리 혼자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누웠다가 심장마비로 갑작시리. 충격이 많이 크셨을 것 같은데 그때. 집을 자러 안 가 들어가잖아.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밤에만 들어가요 저 집이. 그렇게 집에는 뭐 치도 안 하고 어차피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여기 와서 생활은 다 하니까. 일부러 더 안 치우신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야 뭐 저기만 하니까 뭐 들어가서 뭐 꿈지러거릴 일도 없지 잠만 자고 나오는데. 보고 싶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언제 제일 그리우세요? 그런 거 없으세요? 아니 왜 없겠어요 살아가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이렇게 힘내고 계시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고. 좀 힘들 때 생각나지. 어쨌거나 일을 하다 보면 다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힘들면. 맞아요. 몸이 힘들면. 맞아요. 몸이 편하면 좀 생각나도. 일단 드셔서 돌려서 돌아요, 돌아요. 야, 이거 하나 끼웠는데 뭔가 큰일 한 것 같다. 일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어머니 찾으러 가갖고 어머니가 이거 떡하고 이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가져왔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아니, 안 먹었어요. 저 하나도 안 먹고 같이 먹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일부러. 이거 어머니가 연탄불에. 연탄불. 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나 손 닦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안 닦았어요. 그렇지, 안 닦았지요. 닦았어요, 닦았어요. 자, 마치. 아유, 선생님 먼저 주세요. 선생님은 내 손이 더럽다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돼. 우리 건배할까요, 건배? 떡 건배나 해줘. 떡배 한번 합시다. 삼성사 같아.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맛있네. 처음 먹었는데. 어머, 몇 개 웃으시면 제가 먹은 줄 알아요, 그거. 드셨어요? 안 먹었어. 드셔보셨어요? 어? 아니. 이거 완전 한의원에서 예. 몸 건강하러 먹는 차 같아요. 간 이것저것 넣어갖고 끓인 거예요. 아. 이게 몸이 좋아지는 그런 맛이네요. 집을 고치러 왔다가 우리가 몸을 고치고. 그러니까요. 과학적인 접근인데요? 그렇지.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잡아주셔야 되는데 수평을 맞춰야 돼요. 예, 그 정도에. 이 정도? 조금 더, 나무가 1.2니까 여기를 앙카를 박아야겠구나. 이런 거 다 처음 보시는 거예요? 완전 처음. 아, 그래요? 선생님은요? 이걸 보기는 봤지? 이걸 어디서 봐? 이걸 볼 데가 없잖아, 이거를. 그렇긴 하긴 해. 이런 거, 이런 거 시켜도 되나요? 그렇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제가 구멍 뚫어 놓으면 채워주세요. 오케이. 저 선생님들 처음 해보시죠. 오, 대박. 된다, 된다. 아, 이장님 오셨구나. 몇? 여기 있는데. 표 안 했어? 마킹을 할까요? 그래야 정확하지. 그러면은 얼마씩이야? 2900. 해야지. 2900 나누기 4? 72.5. 72.5. 오, 계산이 엄청 빠르시네.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정확하게 이거 위치가 그러면 73. 아, 73. 73에 맞게. 아, 이장님이 괜히 이장님이 아니네. 여기 73 마다 마킹 해주세요. 괜히 이장님이 아니죠. 73. 이거 가져. 잘랐어요. 이거 가져. 여기 2250이야? 예예. 저기에다가 아예 딱 집어넣어.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놓고 그냥 저거로 딱. 네. 그대로 자르면 되죠. 어, 딱 맞는다. 여기 그냥. 자, 받겠습니다. 입니다. 내가 할게. 그러면 나 이제 박을 줄 알 것 같아. 내가 할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럼. 그래, 한번 해봐. 하나만 해줘. 보여줘야지, 쟤들. 한번 보여줘.
누르고 넣습니다. 천천히, 처음엔 천천히. 천천히. 좀 이제 뜨죠? 이러면 이제 바로 다시, 머리가 부러져요. 다시 빠꾸. 빠꾸했다가. 뭐 빠꾸를 해? 그렇지, 뒤로 돌리고. 뒤로 빠꾸를 해요? 그렇지. 아, 그래요? 빠꾸는 뭐고 전지는 뭐? 전지는 어떻게 해? 아, 그것도 몰라? 전지. 전지는 이거, 빠꾸는 요거. 그거가 이거 눌렀다 뺐다. 뭐, 뭐야, 잠깐만. 여기 검은 거, 요거. 여기 드림이 있나? 길이 있어요?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꾸. 전진 빠꾸. 아, 오케이. 오른쪽 들어가면 전진이고 왼쪽 들어가면 빠꾸고. 지금 반대로 돌리는 거 아니냐? 반대로 돌리고 있는 거 같은데? 반대로 다른 거 돌리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반대로 돌리고 있는 거 같은데? 반대로 다른 거 돌리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됐다. 다시. 그, 쭉 넣어. 넣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잖아요. 예. 아, 됐잖아요. 아하. 됐네. 자, 한 요쯤으로 해서. 아, 이거 쉽네. 어? 야, 뿌듯합니다. 우리 설아를 위해 박수. 아, 이럴 수가 있어. 네? 고생 많으셨어. 이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도 안 되는. 네? 계속 얘기하셨었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완성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여기 공간이 예. 마음에 드시는 예, 거겠어요. 감사합니다. 춤을 춰도 되겠대. 춤을 춰도 되겠대. 아, 이따 했어. 주방가 저희 와서 이렇게 마루랑 밤늦게까지 와서 고생하신 우리 이장님을 보러 떼서 방송국 여러분들께 아주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나중에 와보셔. 이쁜 가비 계시는 거. 김환, 그리고 마초매님, 최원석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저희 게스트룸에서 재워드릴게요. 꼭 오세요. 대문은 열려있습니다. 까꿍!